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개기 15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1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수도권이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 얘기죠. 좀 어렵게 나왔죠.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택 임대차로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했는데, 네, 마친 날이 아니라 마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죠. 다음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라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생깁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비록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 저당권이 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라고 하면 이게 바로 최우선 면제가 되겠죠.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신축됐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는 건물이 신축될 것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판례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똑바로 했다면, 비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를 정확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때 동호수를 제대로 잘못 적었다면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2023년 2월 21일 날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광역시의 경우 8,500만 원 이하의 경우 2,8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 것으로 기준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31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특수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1천만 원이었죠? 모든 특수법인 다 2천만 원입니다.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모두 2천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언은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장소 제공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 즉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10주
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기억만 옳은 내용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확인 설명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문입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봐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그렇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남편 명의로 1억 6,500만 원, 부인 명의로 1억 6,500만 원, 이렇게 각각 방두 칸에 전세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1억 6,500 합하면 얼마입니까? 아, 3억 3천. 한 사람이 3억 3천 계약한 걸로 보고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다세대인 경우,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따라서 집업만 기재하면 안 되고, 동호수까지 적어야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집안만 명확하게 기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처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 부부관계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부부관계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부부관계를 하더라도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숙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만 확인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라도,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인감이나 위임장이 없다고 해서 대리의 효력이 발생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숙권행위, 즉,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대리권 수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빙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학교법인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 유무,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만자가 들어가서 X네요. 네,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대학교를 팔아먹으려면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서 X입니다. 관할 관청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 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이미 계약했는데 다음 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바로 전에, 계약서 쓰기 바로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